자, 오늘은 나를 통한 예수의 향기란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탑5 아십니까? 뜨끔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5위가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이게 5위라고 합니다. 4위가요, 전화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4위라고 합니다. 3위가 어머니가 하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이게 3위고요. 2위가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이게 2위입니다. 그리고 1등이요,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한 며칠 더 있다 가시죠. 이게 1등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한테 하는 거짓말 탑5가 있습니다. 5등이, 얘야 아침은 내가 할 테니까 넌 좀 더 쉬거라. 이게 5등이고요. 빨리 나오란 말이죠. 4위가,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이게 4등입니다. 3위가,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게 3위고요. 2위가,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해서 먹자. 이게 2위라고 합니다. 1위가, 얘야 나는 널 정말 친딸처럼 생각한다. 이게 1위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며느리분들, 시어머니 되신 분들 조금 뜨끔하실 겁니다. TV 드라마나 뭐 언론을 통해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그 갈등, 그 고부간의 갈등이라 그러죠. 그런 소식 많이 접해봤을 것입니다. 힘든 시집살이, 혹독한 시집살이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뭐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미국으로 도망오셨기 때문이죠. 그죠? 물론 뭐 관계가 더 좋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훨씬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요,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순히 어떤 그 고부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또 만드신 그 사연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사실은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 룻기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는 대상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알려면요, 먼저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그 앞에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거의 말미에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별을 받고 그 땅의 각 지파들마다 정착을 하는 그 시점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이 바로 그런 시간적 배경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니까 그 분별을 받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흉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어떤 역병이라든지 어떤 그 재앙,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나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다, 징계다, 징벌이다, 이런 식으로 간주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레위기 26장 또 민수기 28장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땅의 소출을 참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재앙과 기근과 흉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각자의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그게 맞다, 그게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란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거기에 따라서 살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이 필요하면 돈의 우상을 섬기고, 저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겠다고 뭐 사기치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고, 뭐 각자 가진 그 우상들이 다 다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징계를 주셨습니다. 여러 외부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정신 차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을 받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니까 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방 족속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좀 평안하다 싶으니까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 주시고 그 징계 받던 이스라엘 또 괴로워가지고 울부짖고 그 불쌍히 여기시고 또 건져주시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흉년은요 바로 그런 패턴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그 유다 지파가 이 분배받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한 사람이 이 흉년을 피해 가지고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괜찮은 곳으로 이주를 했다, 옮겼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겠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민수기 36장에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그 기업, 그 땅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지켜라,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흉년 때문에 떠났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흉년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안 듣고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징계, 징벌이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 거기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이 흉년을 주신 것,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단순히 이 흉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주거지를 옮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부분을 고쳐서 풀어야 할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결국 그 육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그 육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이요, 소위 말해 예수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 우리들에게는요 육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 영이신 하나님께서 늘 사람과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성도들, 저와 같은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육적으로 풀어야 할지 아니면 영적으로 풀어야 할지를 분별하는 그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집중해서 풀어야 할 문제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가, 이거를 들으면서 풀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육적으로, 소위 말해 주위 사람들의 조언이나 내 능력으로나 내 경험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지, 이거를 늘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서는요, 오늘 본문처럼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린 채 단순히 흉년을 피해 이사가는 수고와 이 고생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요, 어떤 종류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느냐 보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영적으로 풀어야 할지 육적으로 풀어야 할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영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육적으로 풀어서 실제로 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기도해 보지도 않고 말씀에 귀 기울여 보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풀어야 할 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렇게 풀어왔다면요,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 결국 옮겨간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 그리고 두 며느리가 그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은 이후에 이제 또 10년 동안 함께 살게 되는데, 5절을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그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이제 여인 천국이죠. 이제 여자들만 남은 겁니다. 그렇게 큰 일을 당한 후에 이제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풍년을 허락하셨다는 그 소식이 고향으로부터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요,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원래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유다지파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고향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거기로 돌아간 게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이제 삶의 낙이 전혀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새 출발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겠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이 나오미의 귀향의 동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동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풍년을 허락하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그제서야 지난날의 잘못된 결정 이것을 깨닫게 된 그것이 바로 동기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야, 너희들은 이제 너희 땅에 그냥 살아라, 나 따라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권면할 때, 설득할 때 하던 말을 통해서 그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같이 보셨던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쉬운 성경 새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뜻이 됩니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의 이 요지가 뭡니까? 이 나오미는요, 지금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근 10년간 거주할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결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나오미가요 가정에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그냥 재수 없는 일이고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연한 사고였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했다면요 비록 고향 땅에 흉년이 그쳤어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지금에서야 본인과 본인의 남편이 했던 그 과거의 육적인 일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토마스 퓰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나오미의 이 며느리들을 향했던 이 권면, 이 권면은 사실은 두 며느리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뭔 말인가 아닌가 하니까 여러분 그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했던 그 권면 그 말들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이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 8절과 9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죽은 남편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으니까 여호와께서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으셨던 그 13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며느리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홀로 남은 시어머님께서 나와 너희 남편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기 원한다 이 말을 했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며느리들이 어렴풋이나마 잡게 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나를 이 시어머니 치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해야 치시는 하나님인지 뭐 두렵지 않아도 될 하나님이 그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들 입장은요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 문제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자신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그걸 이 며느리들에게 말을 함을 통해서 며느리들의 마음을 떠봤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모압 땅으로 이 여인들이 돌아가면 그곳에서 이 여인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나중에는요 이 룻만 남고 다른 며느리는 결국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말을 하나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오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며느리 다른 며느리가 자기 땅으로 돌아간 것으로 말하지 않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오미의 눈이요 그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변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흉년 들어가지고 거주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그 거주지를 옮김을 통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아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렇게 보기 시작했고요 그 봄을 통해서 며느리들을 시험할 때 며느리들한테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또 사랑하심을 동시에 또 봄을 통해서 이 두 며느리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결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봤을 때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배를 받고 땅에 거의 정착하며 살았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의 영향은 여전히 잔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우상 숭배가 잔존해 있었고 여전히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은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모압의 우상을 다시 섬기느냐 이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는데 16절 후반부터 보시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롯은요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 말인데, 특별히 14절을 보니까요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붙쫓았다라의 이 히브리어가요 이 다바크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다바크라는 동사가 실제로 붙쫓았다라는 그 말로 쓰여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됩니다. 그게 뭐냐면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단순히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친밀한 관계가 전제됐기 때문에 붙쫓았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 따라올 때 그냥 부모 가니까 따라오는 그 수준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직접 경험함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갈 때 동일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 그 부모를 쫓아갈 때는 붙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두 차이인데, 이 다바크의 동사는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관계에 그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밀접한 관계, 어떤 밀접한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붙잡다는 뜻은요 굳게 잡고 늘어지다, 매달리다, 더 달라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요, 룻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오미,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길 원했겠냐, 이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들끓던 그 모압지방에서 룻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생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이 룻의 심경 변화, 룻의 어떤 터닝포인트, 이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룻의 이 결단과 이 변화, 이 의지는 사실 시어머니와의 관계와 그 영향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룻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결정은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과거 10년 동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를 붙잡게 된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10년 동안 그 모압 땅에 살면서 허구한 날 한숨만 푹푹 쉬고, 아이고 내 저 고향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말만 하고 있고요, 또 며느리한테는 맨날 구박만 주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되고 있다, 너 때문에 우리 애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요, 이건 뭐 맨날 하는 말이죠, 목사 할아버지라도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러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 그 10년 동안의 삶을 뉘우치는 행동이라든지, 또 그 하나님 때문에 10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는 결정, 이거 한 것조차도 다 뭡니까? 이 룻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 여러분, 시어머님 잘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님 조심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은요 룻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중대한 결단을 하도록 준비시켜 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에게 섬기는 신과 거하는 땅조차도 바꿀 수 있는 그 영향을 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4절처럼 저와 여러분을 붙잡게 만들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더 달라붙고 더 매달리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마인드가 있으면요 이 나오미처럼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는 그 엄청난 상황, 그것조차도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기회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으면요 지혜로워져야 되고 향기로워져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뭐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뭐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고, 전도를 참 잘하시는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이 병실에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할머님한테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나 하니까, 이 할머님이 그 아르바이트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 4개를 어떤 식으로 냈나 보니까 하루에 4시간만 책 읽어주는 사람 급히 구합니다. 일당 100불입니다. 단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젊은 학생을 할머님이 이제 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다가요 이 할머님이 이 중요한 구절, 뭐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구절을 지날 때 되면은 할머님이 그러십니다. 뭐라고? 잘 안 들려? 너 좀 큰 소리로 얘기해봐. 그러면 그 학생이 또 반복이 있습니다. 그럼 또 할머님이 아니야 그래도 안 들려, 좀 큰 소리로 얘기해 읽어봐. 그러면 그 학생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군데군데 중요한 구절 때마다 할머님이 큰 소리 내게 읽어달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 큰 소리 치며 읽었는데, 이 할머님이 이제 퇴원할 때쯤에 이 성경책을 다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젊은 학생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상한 얘기가 아직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우리가요 잘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좋다는 거, 신앙 좋다는 걸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뭔가 좀 광신적이고 독단적이고 신앙의 지조가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셔, 사람 막 몰아내고, 어떤 그 고집불통인 이미지로 행할 때가 많고요 또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같이 고백했다시피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불신자들을 어필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외모를 가지고 불신자를 뭐 교회를 끌고 오겠습니까? 여기 그럴 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또 돈이 많아가지고 학벌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재주가 많아가지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말로 통해서, 말을 증거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끌려져 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현실에서는 수많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그 통로가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더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잘 믿어서 향기를 풍겨주고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을 줘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그 사명들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혜로워지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할지 육적으로 풀어야 할지, 내가 이 말을 함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혐오감을 주는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다못해 동네 속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또 선한 이웃으로 여러분들은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그 평가는 저절로 듣게 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아, 저 집에 코리안이 사는데 저 사람은 그냥 집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뭐 이웃에서 뭘 하자 그러면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 이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다. 그런데 밖에서는 고집불통이고 소통이 안 되고 그렇게 산다면요. 오늘 이 나오미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무슨 성령의 열매도 아니고 무슨 어떤 열심도 아니고요 신앙의 지조는 더더욱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형상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시당으로 잘 포장된 악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들으신 것 두 가지, 다시 말해 육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푸는 것, 이 지혜를 갖는 것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향기를 풍기는 것, 이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요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변화됐고요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 보면요 이 시어머니의 조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그냥 어떻게 보면 혜택을 입은 여인이죠. 그 혜택의 통로가 된 사람은 이 나오미였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또 다른 룻을 만드는 시어머니 나오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